참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까지 왔는지 참이 보면은 야당하는 사람한테도 참 내가 원망이 서는 게, 아 우리 생업하는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하는데 바쁘지, 선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선거제도를 챙기고. 그러니까 참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서서 공직자 선거법을 챙겨야 될 정도가 됐으니, 이게 참 딱해도 이만저만 딱한 게 아닙니다. 오늘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분들, 그래도 바깥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QR코드 의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뭐 QR코드에 관해서는 뭐 많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제 막대 모양 바코드를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QR코드를 쓴 까닭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그 QR코드를 가만히 보니까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우로 함으로써 그 다른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넓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이 31자리 수가 들어가는 그 public information, 이 공개 정보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우로 하면서 그런 용량을 남겨줬을 텐데는 그 개인 정보를 넣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넣지 않았겠느냐. 최소한. 최소한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걸 쓸 까닭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까닭이. 그래서 우선 그게, 그냥 그 QR코드만 가지고도 이 전자개표기에서 센서가 그 일련번호를 읽으면은, 그렇게 하고, 그 투표자의 그 투표지에 있는 기표 정보, 어느, 누구를 찍었는지 알면은, 그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된단 말이야. 이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QR코드만 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public information 말고, 개인 information,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security QR코드라고 해요. SQR 코드라고, SQ1, security QR코드. 그래서 이 시큐리티 QR코드는 일반 스캐너로는 스캔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 적에 비밀번호를 넣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SQR 코드일 가능성이 있고 마침 제가 여기에 그 제가 제 친지 중에 QR코드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상의하고 SQR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민등록증 열세 자릿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관적인 서른한 자릿수는 공개 정보로 하고 열세 자릿수는 개인 정보로 해서 SQR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스캐너로 할 적에는 공개 정보만 나오죠. 개인 정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 하면은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저기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았습니다. 예,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SQRC죠. SQRC, 예, QRC는 Security 코드. 일반 QR 코드고, SQRC는 비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제, 비밀 정보가 들어있는, 코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스캐너로 하면은, 읽히지 않는다.
공개 정보만 나오고 전용 스캐너로 할 적에는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오죠. 예.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네. 네. 시연하겠습니다. SQR 코드, Security QR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QR 코드나 SQR 코드나 겉모양은 똑같아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SQR 코드는 공개 정보 이외에 개인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만이 판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 코드는 제가 회사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31자릿수의 공개 정보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릿수의 개인 정보를 담아놓은 SQR 코드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되는데 저는 그 네이버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반 스캐너로 했을 경우에 공개 정보 public information 31자릿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암호가 들어있는 전용 스캐너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릿수의 공개 정보 이외에 13자릿수의 개인 정보가 뜹니다. 확대해서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들은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지금 동영상하고 다 들었습니다. 예. 그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SQRC가 특수한 리더기로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튼 QR 코드 쓴 것만으로도 문제고. 예, 예, 예. 가만. 예. 조금만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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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코드 쓴 것만으로도 문제고 만약에 SQR 코드를 만들었다면은 이건 진짜 몇 사람만 알면 되거든요. 예. 뭐 왜냐면 암호를 그러니까 뭐 막말로 그거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을 그냥 뭐 처치해 버리고 영원히 퍼펙트 크라임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경우는 저쪽 사람들 선관 의도로 네가 이런 일을 안 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건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범죄를 일으킨 그 당사뿐이. 네가 범죄를 안 했다는 증거를 대라. 왜냐하면 여러 상황이나 이 보면은 이 기술적인 면을 보면은 이게 범죄를 의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공직자가 뭐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일을 굳이 하겠어요. 어떤 의도된 목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며 무엇이냐는 추궁은 그쪽에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행사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거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네가 그 증거 현장에 없었던 걸 네가 증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시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로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걸, 그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면은, 사실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고 변호사가 아니신데 그럼 법률 지식이 상당하시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배워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거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도 어떤 사람은 회계사는 줄 모르고 변호사냐고 묻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북한인권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북한인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뭐 unofficially로 따지면 한 20년인데 그래서 그 국제인권법을 자주 보게 된다고요. 하시구나. 그래서 인권 분야 형사법 이것은 국제법이 우리 국내법하고 다 같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좀 있고 이 선거 관련해서 이 쟁송에 직접 관련돼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 커뮤니티 선거에 이제 인발부 쟁송에 인발부 돼가지고 여기 현지 이제 변호사를 하여해서 쓰는데 이게 통역도 해야 되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다가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을 거의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걸, 예. 근데 또, 또 한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쓸 것도 내가 써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여기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협회 회장이면서, 현지, 또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력도 있고 이제 믿음직스럽다고 이제 하여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작 변호사하고 아주 말하자면 형하우하는 관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네가 져줘 다음번엔 내가 이게 줄게 뭐 이런 흥정하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짱 헌일이 돼서 아주 쓰디쓴 경험을 했는데 그 바람에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지금이 꼭 이게 지금 그 경우는 변호사 대 변호사의 관계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피고인하고 판사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예, 작작공.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추에이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예. 판사하고 피고인하고 지금 한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99.9%. 아, 불가능해 보시구나. 예. Yeah. 그러면